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뉴스입니다. 반정부 시위에서 촉발돼 내전으로까지 확산된 시리아 사태가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650만 명이 난민으로 전락하고 아동들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중단 없는 기도와 후원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지 3년, 반군과 정부군 간 교전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와중에 힘없는 어린아이들의 피해는 매우 컸습니다. 월드비전 긴급구호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 국내 난민은 425만 명, 요르단, 레바논, 터키 등 국외 난민은 210만 명에 이릅니다. 이 중 어린이 난민은 100만 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로 추산되는 14만 명 중 어린이는 7,600여 명이나 되며 최근에는 12세 이상 어린이도 징집돼 전장에 보내지고 있는 데다 인신매매, 성폭행 등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 크리스천들의 피해도 큽니다. 시리아 정교회에 따르면 크리스천 175만 명 중 3분의 1 이상이 시리아를 떠나야 했으며 교회에 불을 지르거나 성직자를 납치하는 사례도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4개 세력으로 분류된 반군과 정부국 간 내전은 좀처 중단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10년 이상 내전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리아 내 상황에 세계교회는 국제사회와 시리아 정치 지도자 모두가 평화 정착을 위해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 세계 140개국 345개 교단이 찾았던 WCC 제10차 부산총회 현장에서도 시리아 사태에 대한 관심과 해법을 촉구하는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됐으며 한 목소리로 시리아 국민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앞서 9월에 열렸던 WCC 평화 컨퍼런스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유럽교회 지도자들이 시리아의 평화는 힘과 군사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교회가 시리아인들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월드비전, 기아대체, 구피풀 등 국내 기독 NGO들은 3년째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구호물품 배부와 교육사업, 식수지원사업, 의류 보내기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교회연합봉사단체 월드디아코니아도 여성들의 직업교육과 의약품, 난방용품 등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전을 끝내기 위한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은 물론이거니와 극한의 고통 중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포기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노력입니다. 이미 한국전쟁 와중에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던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역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손을 끝까지 잡아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시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아 NGO 단체들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국제구호기구 월드비전은 아프리카와 필리핀 지역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소개하고 식수위생사업을 위한 후원금 모으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또 물의 날 텀블러를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을 아프리카 우물을 만드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은 1리터의 생명 캠페인을 열고 열악한 식수 환경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후원 기업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고 생수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도 해외 빈곤국가 어린이 식수 지원 캠페인을 통해 가나 지역 어린이들에게 식수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WCC 세계교협의회 올라프 픽스의 트베이트 총무가 최근 이스라엘 국회가 종교인 구분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이스라엘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기독교인과 팔레스타인 무슬림 사이의 차이점을 구분하고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WCC 올라프 총무는 지난 18일 성명을 발표하고 법으로 종교인을 구분하는 것은 이스라엘 국민과 기독교인 사이에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올라프 총무는 또 국회의 역할은 분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종과 종교가 만든 장벽을 허물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에 대해 WCC 회원교회들이 나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WCC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종교적 정체성을 조작하는 행위를 규탄하며 종교 공동체의 권리는 그들 스스로가 정의할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한 주간의 알찬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CCM 가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쩌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에게 우선돼야 할 것은 음악성이나 기교보다는 그 사람의 중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찬양의 이유되 씨는 하나님을 잃지 않는 중심, 가수이면서 또 동시에 예배자임을 기억하는 그 중심, 바로 그 중심의 고백을 담은 신보가 발매됐습니다. 지혜민 1집 예배자의 기도, 오늘 문화산책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어느 겨울, 기도하던 한 소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단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음성이었습니다. 자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써주실 수 있나요? CCM 가수 지혜민의 1집 예배자의 기도가 발매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예배자의 기도라는 앨범으로 여러분께 처음 인사드리게 된 지혜민입니다. 예배자의 기도는 얼마 전 싱글 앨범 오 예수를 발표한 지혜민 씨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인데요. 모던 팝, 모던 락 장르를 기반으로 깊이 있고 호소력 넘치는 목소리를 총 12곡의 찬양에 담아냈습니다. 무엇보다 프로듀서 양승찬, 기타리스트 함춘호, 홍준호 외에도 마커스 임선호 등 실력파 뮤지션들이 함께 참여해 앨범의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앨범은 총 12곡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예배자의 기도라는 타이틀곡을 가진 또 전체적으로는 예배곡도 있고 또 모던 팝, 락 이런 장르를 가진 앨범입니다. 이번 앨범은 타이틀곡 예배자의 기도와 회개합니다라는 곡이 처음과 나중에 각각 자리함으로써 앨범 전체가 하나의 예배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꿈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던 고3 소녀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이 앨범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음성이었습니다. 얼마나 없으면 하나님께서 찾으실까? 하나님께서 찾으실 정도면 얼마나 없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하나님 찾으시다가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없으면 혹시 저라도 괜찮으시다면요. 저라도 갖다 써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이 앨범의 전체적인 여정이 그때 그 고백 이후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민 씨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싶다는 고백을 직접 다섯 곡의 가사에 녹여냈습니다. 이전까지 단 한 번도 가사를 써본 적이 없었던 그녀였지만 그간 신앙생활을 하며 성경책이나 큐티책 옆에 적어두었던 메모들을 토대로 하나님을 향한 서툴지만 진솔한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냈다고 합니다. 저는 저의 고백이 찬양이 된 거잖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솔직한 고백 되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지만 되게 투박해 보이지만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인데요. 이 찬양들을 들으시면서 좀 더 하나님과 이렇게 어린아이 같지만 친밀해지고 그러기에 더 친밀해지고 좀 더
아버지와 나, 아빠와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앨범을 통해 노래가 아닌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는 그녀의 고백.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단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민 씨가 앨범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예배자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번 대학교에서 채플을 드리는데 그 수많은 찬양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혜민아 내가 외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도 외로우실 수 있구나. 이렇게 많은 찬양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렇게 많은 손들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외로우실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고 싶다. 이젠 이 고백을 말로만이 아닌 삶과 행함으로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한 소녀의 서툴지만 진솔한 고백.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한 소녀의 예배. 지혜민 일집 예배자의 기도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나 추행을 금지하는 군 형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 야당 의원 10명은 최근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해 동성 간 성행위나 추행을 한 경우 징역 2년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 6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는 19일 논평을 내고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 움직임은 군기강 해이와 군 전력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자녀를 둔 부모들의 군대 안 보내기 운동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또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는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으며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은 북핵 문제보다 더 경계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과 차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모연합도 성명을 내고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기자회견을 통해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 김정옥 씨를 공개한 이후 북한 주민의 사상교양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일 데일리 NK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한국인 선교사가 김일성의 동상을 허물고 교회를 지으려고 했다는 회견을 진행한 이후 중국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은 혐의가 있는 평양 주민 30명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김정은 정권이 체제 이완에 대한 우려로 주민 통제를 강화했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자 남한 선교사 기자회견으로 반전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회 관련 탄압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향후 주민 통제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한국인 선교사 김정옥 씨는 지난해 10월 성경 등 종교 관련 자료를 갖고 북한에 방문했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돼 지금까지 억류 중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지리산 기독교 선교 유적지 보존연합과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가 지리산 왕시로봉 선교사 유적 보전과 운영을 위한 신탁협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선교사 유적지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국대학연합 조찬기도회가 주최하는 제6회 전국대학연합 조찬기도회가 서울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나라와 국민, 한국교회와 대학 복음화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와 한국종교사회학회가 오는 28일 서울신대 우석기념관에서 메가시티와 기독교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메가시티와 공동체교회, 메가시티와 메가처치, 메가시티와 종교성 등의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연대와 기독교통일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3회 기독청년대학생통일대회가 오는 5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립니다. 통일 비포 앤 애프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청년대학생들과 함께 한국교회와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농사가 시작되는 절기이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을 지났는데요. 그래서인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여 주말 나들이하기에 좋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데다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높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3도, 부산 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5도, 강릉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에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화요일쯤에는 전국에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